나한테 상관없잖아요. 아니야. 정말. 지금 2주 동안 다이어트 했다고 여기 나온다고 해서. 잠깐 저쪽에 계세요. 네. 등장씨는 따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텝처럼 있을게요. 스텝처럼요? 네.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 와 진짜 안되겠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해서 제가 열착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가식 아닌가? 합격. 합격. 35.5. 네,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 합격. 오, 좀 뭐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그 방역 수칙에 4인까지 안 5인 들어갑니까? 2분. 아 근데 지금 강의랑 이런 거는 50명까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원장님도 소개 한번 하시죠. 어 소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 근데 살짝 나오는데 안 해도 돼요. 이제 에이전시. 에이전시. 예, 뭐, 거기까지. 왜냐면 모델도 소개하고 저분 소개하려면 좀 시간 필요합니다. 아, 저분 아, 하는 거 봐가지고 아, 한 4, 5회 때 그때 소개하는 아, 걸로. 왜 그러냐면 사람 의무는 가져야지. 맨 처음 아, 소개할 정도는 재미가 없어요. 예. 아셨죠? 이분은 누구? 욕심은 아, 욕심 나세? 그런 것도 하지 마. 랩도 그냥. 어, 앵글이 잡히면 모자이크 처리. 진짜요? 아, 재밌는 거. 아, 스타성이 없어. 자꾸 그 반짝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잠깐 좀 참고 계세요. 예, 몸매는 좋게 나오게. 어, 지금 2주 밖에 안 했거든. 4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진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먼저 오늘은 그 모델 작업을 함께 할 건데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비전문가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이 모발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발 같은 경우는 타고난 모발 자체가 엉망이에요. 네. 네, 모델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얇고 그리고 곱슬에 그리고 두피에도 열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모발입니다. 단 그 결과를 냈을 때 결과물이 좋을 것 같으냐 이 또한 별로. 그럼 이 모발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델분한테 죄송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알려드린 거고 이런 모델분들이 저한테는 언제 오냐? 장마 시즌 전에 몰려오죠. 네, 이미 왜냐면 장마가 시작된과 동시에 곱슬이 같이 오니까 습도와 함께 움직이는 모발이어서 상당히 만지기 어려운 모발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모발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색은 5회이다 탈색이죠. 그리고 이런 모발들은 그 미용하신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 일반인분들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탈색을 일단 기본 2회, 3회 이상 탈색하면은 웬만하면은 매직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아, 매직이 됩니까? 매직 되죠. 오. 근데 컬 건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설건 컬. 아, 컬. 웨이브. 아, 웨이브이 거는 거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탈색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하신 분들은. 근데 이런 모발이 가능해요, 그럼요? 어, 이 모발도.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염색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100모 이상. 그죠. 100모 정도 100모 이상 했기 때문에 100모까지 뺐는데, 컬은 걸려요. 근데, 이쁘진 않다. 아. 예, 왜냐면, 직모 같은 머리는 머리가 이렇게 쫙 펴졌잖아요. 네. 예쁘게 걸리면 그래도 예쁘게. 컬이 나오는데 이런 부시시 모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수성 같은 모발들은 톱을 걸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발도 사실 매직을 할 때도 네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쵸. 왜 그러냐면 약을 발라도 높고 그쵸. 여기는 펴줘야 되고 대신 펌을 하고 난 다음에 상하기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부시시함은 그쵸.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네네. 그리고 문제가 포인트는 네. 어, 이 두피 빼놓고 거의 이제 뱀모 핫하세 5회 일단 했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건강모 관계로 어,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건강모로 네 알파이스로 이용을 해서 제가 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 자 이 머리 이 헤어를 보고 어 매직을 한다 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펌은 좀 잘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발이 왔을 땐 첫째는 그 펌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 왜냐면 그 무서우니까. 왜냐면 펴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안 피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리트먼트를 살살 돌리던가 아니면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던가. 그런데 꼭 하겠다 라면 사실은 이제 탈색을 몇 회 했는지에 대해서 모발이 상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겠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매직약 중에서도 제일 그 가벼운 매직약을 사실 선호합니다. 매직약 중에서 무거운 매직약이 있고 가벼운 매직약이 있는데, 가벼운 매직약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손상이 덜 되는 약들을 사실은 가벼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을 스치듯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냐면 바르는 순간 머리가 그 오징어 같으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체를 많이 하고 스치듯 해서 에멀전을 충분히 하고, 그 나올 때 기도하죠. 제발 녹지 말아라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열보호제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매직기보다는 저는 드라이를 했을 때 이 결과 볼륨을 동시에 저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실을 하는데 웬만해서는 시술을 잘 하지 않고 있죠. 네. 자, 저는 이 생각합니다. 그 수원장님은 어떻게 그 펌을 평가하세요? 저는 만약에 고객님이라고 하면, 실전에서 온다고 하면 상담을 되게 깊게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모발 테스트 할 때 그냥 샴푸하기 전에 빗질을 이렇게 해봅니다. 맞죠? 샴푸도 주시고 어떻게 됩니까? 아, NG. 그러면 일부러 안 되는 척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샴푸 여기서 더 걸리면. 아니, 아니요. 이거는 고지시. 네, 그렇죠. 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빗질의 고수 아니에요? 빗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탈색머리들은 약간 이렇게 텐션도가 좀 틀려진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오시기 전에 빗질을 좀 하셨나봐요. 근데 느낌이 샴푸하고 났을 때는 분명히 빗질이 안 된다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예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지, 몇 번을 했는지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의 원래 양을 보겠죠. 이제 그 두께가. 근데 정말 얇아요. 아이 머리 같은 느낌인데,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를 많이 혼합해서 사용했어요. 먼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위에부터 많이 바르잖아요. 건강머리. 저는 그렇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서우니까 트리트먼트하고 약하고 거의 5:5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먼저 이렇게 발랐어요. 그 전에 그 트리트먼트를 1단계, 그냥 흔히 말하는 1단계 트리트먼트를 만약에 너무 녹았다 그럼 1단계 헹구지 말고, 액상형 아니면 크림 타입으로 헹구지 말고 나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약하고 또 혼합을 해서 끝에를 바른 다음에 건강머리 부분 같은 경우 원액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한테 많이 혼났겠네요. 양 많이 쓴다고. 양 제가 원장일 때. 아, 원장일 때. 아, 근데 제가 원장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하셨고. 근데 뭐그 뭐야 박사님이 이제 최종 어떻게 그럼 시술을 하는 게 답인지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이제 한웅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정 원장님께서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네, 과거에 네.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모발 진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샴푸 하고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샴푸 하고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빗질이 잘 안 되면 트리트먼트 살짝 발라주기 좋아요. 저는 빗질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호 학회를 가지고 이제 모두 기술을 초부터까지 차근차근 그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샴푸를 제가 먼저 알칼리 수로 제가 샴푸를 먼저. 그러니까 샴푸를 어떤 거 써요? 샴푸 이걸로 쓰세요. 네네. 네. 이제 와서 마스크는 또 왜 하는 거야? 네? 누워있으니까 못생김. 그치 그치. 역시 못생김이 보일 수 있죠? 네. 그 선생님 여기 샴푸 요거 하고요. 가볍게 했는데 요거 한번 봐야 돼. 아, 저번에요? 네. 자, 저 샴푸 요거 세 분 하는데. 아,
샴푸를 세 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알칼리 샴푸 써야 돼요. 그래서 몸 속에 있는 이런 잔염물을 빼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헤마틴 샴푸 씁니다. 네, 헤마틴 샴푸가 이제 모발 속에 있는 이런 과산화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잔염물을 빼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샴푸는 이제 그 활원제 제거 샴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샴푸를 세 개나 쓰시면 멋있네요, 원장님. 그것도 나중에 한번 샴푸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줄 수 있으세요? 그죠? 다 올려놨는데? 만약에 영상으로 댓글이 샴푸로도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는 원장님이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빗질 안 되는 모발들 있잖아요. 네. 그래 모발들 이렇게 샴푸 세번만 하고 나오면 빗질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모델분 근데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어제 술 한잔 하신 거 아니시죠? 네. 샴푸 잘 하시네요. 아. 얼굴이 샴푸. 지금 편안함이 있어요. 네. 제가 뭔가. 아, 그 샴푸는 너무 네. 그 노출 위주로 찍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저 그런 사람 하면 돼. 무자이크 하면 돼.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바로 깨고요. 바로 이거. 야. 네? 모자이크해. 이거 진짜 이거 너. 저 사실 혼난다. 주류 갖고 원해요. 야, 뭐라고? 그만해 봐요. 주류가 술? 저 미용도 취미고요. 주류도 스케이고. 했어요. 줄 단 거? 역지 마, 너. 술? 예. 그게 답 아닌가, 인생. 아니, 살려면. 저분 누가 될 것인데? 저분 아니고, 저분 술 드럽게 못 먹어. 아, 잘 먹어요. 저분 뭘 먹어, 술을? 그 편안하게 하세요. 그거 안 늘 거예요. 아니 근데 노출 너무 많아 안 돼. 이거 늘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재밌어. 늦지 말. 네. 지금 두 번째 샴푸인가요, 원장님? 네, 헤마틴 샴푸. 헤마틴 샴푸. 네. 헤마틴 샴푸가 뭐예요, 원장님? 저는 처음 들어봐서. 헤마틴 샴푸요?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데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이게요? 네. 이게 나쁘지 않다고요? 네.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원래 보통 요즘에 탈색머리 기준으로? 네, 탈색머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딱 봐도 그 이전 시술이 카마 시술이 없고 염색으로만 손상된 머리로 보인다. 빙고. 네. 원래 탈색 안 해도 머리 때 원래 안 좋잖아. 근데 그 모델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파마에서 성공한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파마를 몇 번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세 번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펌을 하면서 그런 머리가, 이런 머리가 제일 어려워요. 얇고 이렇게 바시시한 곱슬인데 곱슬기는 잡아야 되고 그 웨이브 컬은 좀 넣어야 되고 뭐 이럴 때가 제일 어렵죠. 그걸 마무리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알칼리 수 4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시술할 때 무조건 알칼리 수로 이렇게 적셔주고 머리 열 처리 한 10분 정도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면 머리 자체가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연화가 약간 이렇게 좀 열린, 모발이 열린다 느낌이 좀 있어서 약 침투가 되게 수월하게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칼리수로 충분히 헹궈줘요. 자, 지금 보면은 고수비가 살짝 있습니다. 고수비고 끝에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보통 환원량과 알칼리도를 계산하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여기는 건강하니까 환원량 한 4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원량 1 0.5 이렇게 적합니다. 아, 그러면 그 말씀드리는 건 환원량 중에 얘기하면 이제 그 건강모 하나에 가지고 그쵸. 건강모가 그 첨가물이 아닌 건강모만으로 여긴 8. 그렇죠. 아, 여긴 2. 여기는 2. 근데 8하고 2하고 차이는 상당하네요. 상당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건강모 한 개로 예. 알칼리수로 이용해서 오늘 할 겁니다. 알칼리수로 이용해서. 네.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질문이 건강모는 알칼리도가 몇 정도 돼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모는 보통 알칼리도가 4.2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알칼리 수는요?
알칼리수는 보통 pH가 10짜리 마시잖아요. 알칼리수는 알칼리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알칼리수를 뿌려서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샵에서 이런 머리를 만질 때는 빛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머리를 빛을 막 사면 머리가 되게 많이 당해요. 그렇죠. 쭉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칼리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빛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칼리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네. 알칼리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트리트먼트는 알칼리 트리트먼트가 아닌가요? 거의 산성입니다. 거의 예. 산도 거의 pH가 4에서 5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거 바르시는 건 pH 8입니다. 아, 네, pH 8짜리 알칼리 트리트. 그럼 요거를 발라주면 전반적으로 펌 작용이 잘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아, 일단은. 근데 원장님 이거 하나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 알칼리 트리트먼트가 없으신 경우에는. 네. 그거를 조금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해주세요. 알칼리수가 있으면 알칼리수와 트리트먼트 섞어도 되고요. 아, 네, 이게 섞어도 되고 알칼리 트리트먼트가 없다 사야죠. 제 조건이다. 사야죠. 얼마 안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 사십시오. 네. 사는 걸로. 네. 자, 여기 정답은 사는 걸로. 네. 돈 써야죠. 네. 써야죠. 투자해야죠. 좋으신 네. 말씀이십니다. 매직 좀 많이 받으려면 해야죠. 네. 아, 요 정도 매직은 가격 한번 살짝 공개. 저한테 오셨으면은 뭐 한 80 정도? 네. 80 정도요? 네. 근데 그 고인이 5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고인이 돈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좀 깎아 드시겠습니다. 아, 60 정도? 60 정도. 네네. 갑자기 그렇게 내리시면 80만 원. 돈 많아 보이는 거 적어 보이는 거랑. 잠깐 빠진 거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어차피 저희 샵에 오는 고객님들은 저희 샵에 오는 고객님들은 이제 대충 제가 그 가격표가 있어요. 아 그렇죠. 30만 원부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저랑 상담을 합니다. 저는 머리가 길이가 없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아 빛이 너무 안 돼요. 60을 제가 봤을 때 그냥 마무리하시고 네 다음 액션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머리를 말릴까요? 네. 아 말려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샴푸 후에 머리 말리고 말리다입니다. 알칼리 트리트먼트 드시나요? 네, 알칼리 트리트먼트 했어요. 네, 말하지 말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이드는 다 누가 다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약을 조절할 건데요. 알칼리수를 이용해서 화학약 보수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약 일단은 2, 0.5 정도 할 건데 일단은 원터치로 하겠습니다. 원터치로 일단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발이 어떻게 가능한지 텐션 먼저 보고 머리가 좋을 것 같다. 그럼 다리 바로 다시 약 제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양을 1로요? 네. 일단 1로 먼저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건 약하게? 그죠. 아주, 아주 약하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샵에서는 극 손상모보다 잘 돼요. 굉장히 안 돼요. 보통 우리가 그 극성나무 화학량은 보통 한 4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그 샵에 쓰는 건강모는 화학량이 한 7에서 8. 손상모는 4에서 5 정도. 5에서 6 정도. 그리고 극성탄은 이제 3에서 8 정도. 원터치로 그냥. 네. 그래서. 뽑는 거는 좀 저는 뽑는 게 편해요. 아, 네. 왜냐면 이 모발은 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저한테 같이 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적 있어요? 아, 둘이? 한 적 없어요. 세미나만. 세미나. 같이 저희가 세미나 한 거 없어요. 왜냐면 저는 격이 결이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자, 1인가요? 네. 와, 진짜 1은 정말 그 미약하네요, 약이. 지금 알칼리수가 95%고요. 그 파마약이 1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90%. 90%. 네. 95% 1이면은 90% 10%. 알칼리수, 알칼리수예요. 알칼리수 약품이 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포하겠습니다. 네. 원터치로. 뿌리 어떻게 좀 띄고. 1cm 정도는 1cm 띄고 그 볼륨감을 위해서 네. 떼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많이 흘리겠어요. 네, 많이 흘려도 됩니다. 왜냐면 네. 또 이게 뭐 물인데 뭐. 저 아는 형님 중에 진짜 많이 흘리시는 형님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분 소환되나요? 그 형님은 네. 제가 정말 절친인데 자, 숫자가 1, 2, 3에서 끝나는 그분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1, 2, 3에서 끝나시는 분. 아, 너무 많은데. 확실히 이렇게 좀 10개 하면 물같이 느낌으로 하면 확실히 좀 많이 흘러요. 아하, 그 얘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 있죠. 네, 저도 사실 이런 펌을 해보면서 약한 머리로 모발을 열어주고 모발의 반응을 본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사실 느꼈습니다. 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파는 거? 제 거 핸드폰 뒤에 있 네, 근데 지금 냄새가 나는 건 요. 네. 아, 요거는 지금 이제 알칼도가 여기입니다. 아. CO대요? 암모늄 치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약의 그 향이 그 마치 탄내 느낌이 강한 암모늄 치오에 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지금 패턴을 공유하시는 아니요. 어차피 네. 세컨이에요. 저는 안 돼요. 세컨 영상만 찍는? 아, 영상은 좀. 아, 저희 세컨 그 가게 저희 더 세컨 더 세컨 더 세컨 네. 저희 더 세컨 폰인가요? 네, 더 세컨 폰이에요. 네. 뭐 하시나? 뭐 하세요? 아, 약속 받는 거나. 네, 이거만. 보통 이제 사이드 두 명에서 가야 되는 이렇게 피해 효과거든요. 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뭔가 상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네, 약이 터치가 네. 돼서 그 상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 잘 맞는다 이거. 버티컬로. 버티컬로. 이거 섹션이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제가 이거 바르는 거 가지고 딴지를.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맞대응 하셔야죠. 머리가 얇습니다. 이 분은 지금 머리를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큰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네, 생각보다 많아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아, 좀 5분 아, 후에. 아, 진짜 저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뒤에 분 누구신지. 전화 궁금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네, 저분은 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삐 하는 걸로. 네. 다음에 한번 할까요? 제 머리요? 네. 네. 저 원탈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다른 양을 보세요. 지금 보통 이런 모양들은 이제 신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테스트 볼 때 이렇게 말려도 보세요. 약간 냄새가 콘디 냄새 같아요. 이게 그 약이 상당히 약한데 알칼리도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무리 일부러 안 맞았어요. 모델분이 아무리 많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저 아무리 좀 더 다시 발라줄게요. 아무리는 탈색 머리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가요? 딱딱해지지 않아요? 머리가 조금 울미어팠지만 그래도 강한 알칼리도예요. 이쪽 들죠. 이게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파마를 약을 바르면 머리가 되게 늘어나거나 그리고 데미지가 상당히 쌓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머리가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펌을 하는데 대단한 자신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머리가 오히려 강해지는 느낌. 펌대는 그 데미의 CG30입니다. 아... 네, 여기 화난 양 5, 알카이도 0입니다. 알카리도가 0이라는 거는 네, 일반적인 펌질은 알칼리도가 몇인가요? 건강보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과 보통 알칼리도가 4.2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양만 0이에요? 요것만 0입니다. 와. 네. 요거는 근데 요거는 이게 그 환원량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극소음 용도를 펌대를 달잖아요. 한방한다. 근데 이거를 단독하게 바르는 걸 녹아요. 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가 지금 한 4도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원터치죠? 아니요. 끝에 그 파마에 들어가면 그거예요. 그래서 뿌리만. 예, 뿌리에서 분화까지. 꼬투리 좀 있어서. 다시 아, 이렇게 꼬아주면 안 된다. 상관없죠. 자꾸 어떤 분이 꼬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왜 그러냐면 끝머리와 이 꼬아서 마는 건 중간머리와 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달라. 딱 여기까지 중간까지만 절대 끝까지 빗질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저도 잘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미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그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자를 잘 봐요. 검하고 바르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극소음은 꼭 달라요. 그때 꼭 밤을 쭉 빗질을 해요. 끝까지. 아. 그때 머리가 맛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약도포가 그 약도포 활용한 바로 다 실력이 달라요.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혹시 장갑에 있는 자녀 약으로 네. 약물이 윗머리가 닿을 수 있잖아요, 색상을 넘길 때. 네. 그러면 윗머리는 이 시술 들어가기 전에 산성 트리트먼 같은 거 발라놓으면 멈춰지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약을 바르다가 시간이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막 상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런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 저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는 네? 왜냐면 이게 제 말은 한 90%를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한 3%가 방해를 하는 그러니까 90%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뭐 그 방법도 3%로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편의가 틀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냐면 지금은 95% 이상의 그 이기를 가져야 된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방향으로 그리고 앞머리 발라주세요. 앞머리 안 한다고. 아까 네, 그냥 하고 싶대요. 하고 싶다고 해요. 살짝. 아유, 감사합니다. 살짝 이렇게 냄새 안 맡게. 중간까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빗목까지 뺀 상황인데도요. 생각보다 건강해요. 그래서 원래 환원작을 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뿌리부터 중간까지는 환원작을 한 이 정도 올렸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구슬이 좀 펴질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 탈색을 한 6번 정도 했던 모발을 매직했는데 너무 결과물이 좋았어요. 근데 그 탈색을 하고서 매직 결과물이 좋아도 항상 이 집에서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보통 이제 손상이 된다고 하면은 산성 샴푸나 뭐 산성 트리트먼트 쓰라고 하잖아요. 모발이 경화가 돼요. 불성이.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알칼리 트리트먼트랑 알칼리 샴푸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경화 현상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할까요? 몇 분 정도? 10분 정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더 빗질해 보려고. 여기 여기. 여기. 수영과 빗질 많이 해서 쉬울까요? 아니, 네, 마셔도 돼요. 그냥 일반 방치로. 네네. 근데 그, 저 진짜 이거 기초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보통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 랩을 꼭 씌우잖아요. 네. 근데 랩을 왜 씌우는 거예요? 아, 모르세요? 아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모르세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피에서 열이 나오는 열이 이 공기 중의 열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기 열 처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열이 중요하긴 한데 네. 열 처리를 하려면 차라리 열 처리 보온 효과를 하려면 호일이 더 낫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분 열 처리입니다. 예. 수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분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랩을 씌워주면 다 좋은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염색할 때 랩을 씌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그 오히려 염색에 이렇게 랩을 씌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염색할 때 랩을 씌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왜냐면 산소하고 못 만나니까. 못 만나기 때문에 발열. 근데 온도 때문에 발열은 더 빨리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뭐 그 개개인의 방법은 분명히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약들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자연 방치가 사실 제일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열 기계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열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 처리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열 처리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하느냐? 건강 뭐, 네. 강곱슬, 일반 생리들. 그래서 이제 두피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쪽으로 선비를 듣고 하고 나서 열 처리를 듣고 합니다. 건강 뭐, 건강 뭐, 곱슬, 곱슬, 뭐 연모드 무조건 해줍니다. 그때 염색을 한번 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펌에 좀 그 찐으로 민감해가지고 열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사실 저는 드라이기로 제가 랩을 씌워도 제가 원하는 부위에 열을 주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랩을 씌웠어요 만약에. 근데 열 처리기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때 드라이기로 그 이 파트만 열을 준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입니다. 예.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기계는 다 뭐 음이온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뭐 그쵸, 그쵸.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드라이기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열을 줬었는데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열을 미열로 요거를 맞춰요. 그런 게 굉장히 방법인데요. 예, 미열로 다 열을 맞추는 거죠. 예. 제가. 왜냐면 여기 열과 밑에 열을 이렇게 맞추는 그게 좀 뭐 괜찮은 방법. 맞아요. 괜찮은 방법. 머리 한번 살짝 맞아주세요. 보통 이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 처리를 한다는 이유는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으면요. 그 머리가 차갑단 말이에요. 맞아요. 변화가 안 돼요. 네. 곱슬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덥다는 소만 양해를 구하고 랩을 씌우고 열 처리를 빵 해줍니다. 그러면 곱슬이 바로 변해요.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건강부는 랩처리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처리 무조건 하게 좋고 그리고 끝에로 웬만하면 알게 좋아요. 건강부 빼고. 그렇죠. 네네. 일단은 저희는 10분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멋있어요.